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일단 뭐 GS 칼텍스가 희망이 아주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뭐 신락 같은 희망이어도 희망이기 때문에 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오늘 경기를 잡으면서 남은 경기까지 잡아낸다면 또 준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준플레이오프 성사 여부를 두고 두 팀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정관장인 호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펼쳐지겠고요. 정관장이 지금 6연승을 달리면서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에게 모두 승리를 거뒀고, 현대건설이 어제 도로공사에게 패하면서 이 정규리그 우승 경쟁이 또 재밌어졌어요. 맞습니다. 물론 뭐 이 준플레이오프 성사 여부도 재밌지만 이 1,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진 여자보고, 1, 2위 싸움이 더 치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관장이거든요. 예.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누구도 정관장을 마주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짓고 싶을 겁니다. 자, 정관장 플레이오프 직행 경우의 수 복잡하긴 한데요. 오늘 경기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승점 석점을 타면 플레이오프 직행이고요. 네. 승점 석점을 못 따면 다음 경기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정관장이 3점을 따게 된다면 플레이오프에 대한 언급은 이제 더는 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정규리그 3위와 4위의 승점 차이가 석점 차 이내일 경우에 이제 준플레이오프, 단판 준플레이오프가 펼쳐지게 되는데, 정관장이 오늘 승점 석점을 따느냐 못 따느냐 여부에 따라서 일단 오늘의 이 플레이오프 성사 여부, 준플레이오프 성사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3경기 정관장 뭐 어려운 경기도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에게 모두 이겼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상위권 팀들을 잡아내면서 계속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정관장인데, 뭐 계속해서 이소영 선수도 득점 탑3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현대건설에게도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정관장으로서는 지금 시즌 후반으로 가면서 선수들이 굉장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승리예요. 일단 최근에 뭐 지하 선수나 메가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전들의 이제 고른 활약이 더해지고 있는 정관장, 지금 거침없이 6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GS 칼텍스는 직전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 3-0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분위기를 좀 바꿨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득점 탑3에 강소희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라서 경기 결과도 좀 달라지는 모습인데, 예. 강소희 선수가 조금 더 실바 선수를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강소희 선수가 교체로, 시즌 첫 교체로 출장을 했었고요. 실바 선수의 활약에 오세현 선수가 서브 4득점을 기록했고, 또 김지원 선수도 투입돼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 실바 선수죠. 자, 실바가 너무 외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경기 연속해서 공격 성공률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일단 6라운드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바 선수인데, 이게 본인의 커리어에 걸맞게 좀 항상 매번 모든 경기 다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GS 칼텍스가 굳건하게 3위를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라운드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좀 뒤바뀌었고, 그렇죠. 거의 100일 만에 정관장이 3위를 탈환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뒤바뀐 이후로는 이 양 팀의 분위기랄까요? 이런 부분이 확연하게 좀 달라진 모습이고,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강소희 선수가 5라운드부터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경기를 앞두고 정관장 고희진 감독과 GS 칼텍스 차승현 감독의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정관장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직행을 확정 지을까요? 아니면 GS 칼텍스가 목표에 대한 희망을 살려갈까요? 정관장은 여배선부터 이소영, 정호영, 메가, 지아, 박은진, 리베로 노란 선수고요. GS 칼텍스는 안혜진, 강소희, 한수지, 실바, 유소연, 오세연, 리베로 합사의 선수입니다. 오늘도 강소희 선수가 먼저 나와주고요. 예. 오세연 선수와 한수지 선수가 함께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승점 석점이 상당히 중요한 양팀이고요.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는 GS 칼텍스의 승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4라운드와 5라운드는 정관장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지금 4, 5라운드 최근의 경기에서는 계속 3-0 승리를 거뒀던 정관장이죠. 오늘 경기가 시작됩니다. 1세트 출발. 한수지 레이더 블록아웃 득점. 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중앙을 그동안 잘 쓰지 않았던 GS 칼텍스인데 첫 득점이 지금 중앙 쪽에서 나왔습니다. 예. 강소희 지하 1-20.
어렵게 일단 넘겼어요. 차솔 안혜진 세점 실버 블록해드 넘쳐. 자, 정호영 선수가요 실버 선수의 공격을 처음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 사실 정호영 선수가 세트당 블로킹이 0.624. 그러나 5, 6라운드 들어와서는 블로킹이 0.4대로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실버 선수의 공은 한 번도 잡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소영의 디그 연맹선이 달려갑니다. 간다 넘어갑니다. 간다 해. 백터 펑터 수비 좋아요. 자, 롤링 디그 언더로 들어올렸고 기아가 때립니다. 자, 뒤에서 이렇게 걷어 올리는 수비가 굉장히 팀의 어떤 분위기를 많이 바꿀 수 있고요. 이소영의 두 번의 좋은 수비가 있었고요. 자, 지하 선수가 그냥 넘겨준 공인데 이 GS 칼텍스 쪽에서 블로킹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2대1입니다. 서브의 이소영 한다 해 올려놓고 어급해요. 넘기지 못합니다. 점수리에요. 자, 이 세터와 공격수 간의 사인이 전혀 맞지 않았고요. 예. 이런 사인 범실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서브로 이소영. 잘 받았습니다. 이어드는 실버 블로킹! 지하의 블로킹! 이전에 이제 사인 범실이 실바 선수가 좀 짧게 들어오는 시간차였잖아요. 그걸 알고 지금 지하 선수가 미리 기다리고 있었고요. 경기 초반부터 정관장 선수들이 실바의 공격을 봉쇄합니다. 아래쪽 반대편 주차야 록아웃 득점. 자, 왼쪽 공격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필요한 GS 칼텍스고요. 그럼요. 네. 자, 그래서 뭐 계속해서 언급을 하죠. 강서인 선수라든지 유서현 선수 이렇게 왼쪽에서의 득점이 필요합니다. 한수지 짧은 서브 정호영이 받고 정호영이 때립니다. 어택커버가 됐고 밀어넘는 메가입니다. 네. 자, 오세현 선수의 블로킹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커버되고 공이 연결되는 순간에 이 메가 선수의 판단이 빨랐습니다. 네. 오세현 선수 블로킹 이후에 순간 공을 또 잃었고요. 네. 5대2 석점차. 안혜진 유세현의 퀵업판 수비로 받습니다. 이소영의 2단 연결 그리고 해결하는 지어입니다.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평소에 잘 안 되던 것들도 다 되고 있는 정관장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수비가 정말 좋네요. 맞아요. 네, 정호영 선수의 수비 그리고 이소영 선수의 연결도 좋았습니다. 6대2로 넘쳐 받았습니다. 안혜진 백터스 연타 공격 성공입니다. 잘 밀어냈던 실바 선수고 사실 실바 선수한테 올라가는 공이 그렇게 때리기 좋은 공은 아니었거든요. 예. 마무리를 잘 지어줬죠. 실바가 어렵게 첫 득점에 성공합니다. 정관장을 상대로 서브 득점 5개가 있었던 실바입니다. 지아 잘 받았습니다. 퀸오픈 네터치예요. 아, 네터치가 선언됩니다. 오세현 선수의 네터치. 자, 이럴 때 좀 아쉽죠. 왜냐면 뒤쪽에서 수비가 잘 됐는데 자, 착지 과정에 오세현 선수가 네. 네트를 건드렸습니다. 7대3 넉점차 GS 칼텍스의 초반 범실이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브 2위의 메가 어렵게 받았습니다. 퀸오픈 연타로 넘는 유소연입니다. 초반에 유소연 괜찮아요. 맞아요. 이런 득점이 좀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에 예. 실바 선수는 좀 강타를 때려대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공격수들은 어떤 변칙적인 공격이 필요한 거죠. 7대4 석점차 아직 간격 크지 않습니다. 낮고 빠른 서브 어렵게 블록킹 아웃입니다. 오세훈 선수 오늘 잘 되는데 네, 득점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공격한 박은진도 한숨 돌렸던 블록아웃 득점 8대4 1세트의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대전입니다. 유연승을 달리고 있는 정관장이 8대4 초반 넉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공격보다도 일단은 수비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초반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정관장이죠.
KBC는 필 성공. 자,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연맨슨이 받고 노란의 인한 연결. 짧은타 강쪽입니다. 이건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와, 지금도 모처럼 중앙을 썼는데 박은진이 바운드를 또 시켰고요. 네. 사실 뭐 높이가 워낙에 좋은 팀인 만큼 또 공격력도 갖추고 있는 팀이고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초반부터 잘 나오고 있죠. 9대 3입니다. 잘 뛰었어요. 왼쪽이 성공입니다. 네. 일단 오늘 경기 GS칼텍스 그래도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왼쪽에서 공격이 계속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유서현 선수가 초반에 2득점을 올려줬고 지금 강소희 선수의 득점도 나와줬는데 굳이 따지자면 정관장에서 높이가 가장 낮은 쪽은 염유선 선수 쪽이잖아요. 예. 이쪽에서 많이 해결을 봐야겠죠. 지하가 어렵게 봤습니다. 빅어펀 터치아웃 득점. 뭐 수비 그리고 공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유소영 선수고요. 그렇죠. 네, 이 선수가 이제 복귀한 시점 이후로 정관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6라운드에 지금 리시브 효율이 57%인 네. 이소영입니다. 강소희 리시브 직접 때립니다. 터치아웃 득점. 자, 출발이 좋은 강소희 선수고요. 강소희 선수도 직전 경기 시즌 첫 선발 제외는 아마 본인에게 좀 어떤 메시지를 느끼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최상현 감독과도 뭐 충분한 대화 이후에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또 본인 스스로도 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옆에서 어디로? 공격할 수 있는 선수 이런 공격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나 4명이 되잖아요. 맞아요. 후위 공격을 사실 뭐 메가 선수뿐만 아니라 지하 선수도 요즘에는 후위 공격 시도 자체가 좀 많아졌습니다. 예. 점수는 11대 6입니다. 5점을 앞서가는 정관장. 리시 좀 짧았습니다. 반대편의 실바. 좋다. 지하가 몸을 던지고 한단 넘깁니다. 그러나 아쉬웠는데. 야, 지금 지하 선수의 이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잘 따라가줬는데 지금 정호영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넘기면서 살짝 중심을 좀 잃었거든요. 예. 정관장이 가장 경기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범실이죠. 강한성. 자, 선수들 겹쳐요. 강소휘의 디그. 실바. 마이크! 터치아웃 득점! 결국 정관장의 올 시즌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범실 하나가 주는 난이도가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목적이 있는 범실은 괜찮은데 안 해도 되는 범실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봐봐. 지금 쓸데없는 거 사소한 것 때문에 점수를 줬잖아. 수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거 잡자는 거 아니잖아. 그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 실수했다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앞서고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니까. 자. 사실 감독들에게 물어보면 연승을 사실 36연승을 하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3연승하고 한 번 정도 패하고 4연승하고 한 번 정도 패하는 게 딱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제 선수들도 거기에 뭔가 승리에 취해 있지 않을 수 있고요. 계속 긴장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 맞습니다. 안 해도 되는 범실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입니다. 자, 오늘 정관장의 공격 성공률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60%를 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뭐 미들블로커도 박은진과 정호영이 돌아가고 메가와 지하 이수영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공격할 자원들이 많아요. 네, 사실 뭐 이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도 이 성공률이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예. 실바. 자, 지금 실바에게 가는 공이 좋지 못합니다. 블록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은 괜찮은데 또 오늘은 실바이 가는 공이 좋지 못해요. 지금 한 번에 뚫리지 않으면 계속 반격을 허용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 이번엔 GS칼텍스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하면은
라이트 폼 보이잖아. 그러면 더 당겨가지고 네가 이쪽을 잡고 붙이라 그러는데 네가 지금 1센터만 이렇게 돼서 붙어있어. 이렇게 가버리니까 맞고 지금 멀리 튀어간가 그걸 또 세워가지고 앞쪽으로 딱 밀어넣으면 되지. 지금 둘 다 비슷해. 위치가 비슷해. 보이기는 보이는데 조금 더 당겨줘야 된다고. 그래서 가는 거 수비하고. 좀 더 움직여, 좀 더 움직여. 그래서 다행히 더 비껴지면 거기서 수비한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 그런 볼들을 잡아내서 해야 된다 말이야. 리바운드 수비를 잡아내서.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높이가 높지 않은 GS 칼텍스에게 사실 블로킹 위치와 블로킹 타이밍이 그 어느 팀보다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블로킹을 뭐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효 블로킹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유세현 선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작잖아요. 잡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잘 바운드를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소휘, 안혜진, 주세현 아웃이에요. 이번에는 그냥 나갔죠. 메가 선수의 손을 보긴 했는데 그대로 벗어났고요. 센터를 바꿉니다. 네. 안혜진을 빼고 김지원을 투입하는 차상현 감독입니다. 직전 경기도 사실 김지원 선수가 이제 교체 투입되면서 분위기를 바꿨던 GS죠. 어렵게 맞습니다. 유세현 연차로 살렸고 메가 가볍게 떨굽니다. 15대 8. 유세현 선수가 전이기 때문에 한나혜 선수는 뒤로 많이 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 여기에 최근에 이 메가 선수가 이 페인트를 노는데 맛이 들렸어요. 네. 7점 차까지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제발 강타. 뒤쪽에서 이소영이 받아요. 지하. 오픈! 안쪽에 떨어집니다. 자, 어떻게 올려줘도 다 해결을 해줍니다. 정관장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16대 8. 1세트의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대전입니다. 1세트 초반부터 간격을 만들어 나가는 정관장. 현재 16대 8로 8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계속된 이소영의 서브입니다. 김지원. 짧게 부패!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5라운드 내내 지금 7번 선수의 공을 한 번도 못 잡았던 정호영 선수가 지금 1세트에만 두 개의 블로킹을 성공을 시키고 있고요. 실바 선수의 시간차 성공률은 67%인데 네. 지금 정호영이 아주 정확한 타이밍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유세현 터치아웃 득점. 자, 오늘 유세현 선수 괜찮아요. 예. 오늘은 지금 왼쪽은 괜찮은데 지금 실바 쪽에서 터지지 않고 있고요. 맞습니다. 원래 실바 선수가 상대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50%의 성공률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아직까지 18%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배선 정우영 아웃입니다. 네. 오늘 정우영 선수 블로킹은 너무 좋은데 범실이 두 개가 있고요. 공격 성공률이 아직까지는 0%입니다. 오늘 정우영 선수가 고희진 감독의 표정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주네요. 짧은 서브 노란이 받습니다. 메가 블록아웃 득점. 메가 100%예요. 지금 메가 선수 6득점인데 공격 성공률이 100%고요. 범실도 단 한 개도 없습니다. 18대 10이 됐고요. 정호영을 불러드리고 김세인을 투입합니다. 자, 이제 잔소리 들으러 갈 시간이죠. 고희진 감독이 웃으면서 몇 마디 했습니다. 서브의 김세인. 김지원 살렸고 유세현 야발선의 비교 메가적으로 자, 자 살렸어요. 타이밍을 받습니다. 지하의 오픈 런터 블록아웃 시선언됩니다. 자, 오늘 이상하리만큼 실바 선수와의 호흡이 안 좋은 GS 칼텍스고요. 예. 자, 결국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GS 칼텍스입니다. 대체 앞으로 되면 예, 지금 견제 안 들어가니까 성공 써도 돼. 빨리 떠라 그래.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빨리 떠서 공격 세실 때 빨리 먹는다고 생각하라고. 네.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앞쪽에서 리시브가 됐을 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플레이가 돼서 상대 센터 블록이 조금이라도 치우쳐야 되는데 리시브가 돼도 지금 속공을 안 써버리니까 그냥 놓고 저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좀 더 계속 부담스러운 거야. 지금 잘라먹는 거는 괜찮아. 괜찮으니까 다음 센터 또 있으니까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고 제일 동작도 빠르게 움직이라고.
센터에게는 중앙을 어떻게든 상대가 견제할 수 있게끔 공격을 좀 섞어라. 실바에게는 괜찮으니까 호흡만 맞춰라. 네. 일단 뭐 실바 선수는 시즌 내내 굉장히 좋은 득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타이밍만 찾기 시작하면 또 마음껏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아, 오늘 블로커들이 마치 알고 준비한 맞아요. 것 같아요. 사인을 미리 훔쳐본 것 같이 다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박은진 미동도 없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세터의 폼이 보인다는 소리기도 합니다. 오늘 블록 1세트 4대 0입니다. 20대 10. 안쪽에 떨어집니다. 아, 서브 득점까지 터집니다. 자, 들어오는 선수조차도 지금 자기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정관장이고 예. 자, 김세인 선수 이번 시즌 두 번째 서브 득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오세요. 유소연의 킬거풋 아, 들어왔어요. 네. 지금 유소연 선수는 아주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수비 위치를 굉장히 잘 보고 지금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굉장히 깊은 각도로 멀리 봤던 유소연 선수고요. 21대 11 10점 차고요. 자, 실바 선수가 이 서브에서 자신의 감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서브 득점 실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공격에서도 좀 자신감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서브는 사실 혼자만의 노력으로 맞아요. 만드는 거잖아요. 네, 개인 기술이죠. 다시 강한 서브. 한꺼 때립니다. 직선을 뚫어내는 지압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메가 선수와 지아 선수가 성공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두 선수 합작이 지금 80% 이상의 성공률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팀 공격 성공률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들어올렸습니다. 좀 급한데요. 부터는 볼, 리바드 플레이. 포인트 실바. 감사해, 다시 붙여요. 유창현 쪽으로. 노란의 리그, 이소영의 2단 연결, 그리고 지하의 공격을 한바이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유소영입니다. 한타! 성공입니다! 네, 굉장히 잘 때렸습니다. 5득점째를 기록하는 유소연입니다. 공격 성공률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저 오랜만에 AU 같은 모습을 보네요. 네. 자, 이제 유소연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리시브가 다시 튀었어요. 자, 강수희 선수는 블로커 손에 맞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디어 판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트 상단을 맞긴 했는데 강수희 선수의 손에 맞았을지에 대한 여부겠죠? 예. 정관장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강소희 선수에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여부입니다. 판독 결과 블로커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네. 강소희 선수 팔에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네트 상단을 좀 강하게 맞으면서 덩달아서 이제 강소희 선수의 팔뚝에도 맞은 거죠. 자, 1세트의 균형은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지하의 서브입니다. 다이렉트 킬! 커버를 하는 박은진. 튀어나오는 지아입니다. 이렇게 디그 이후에 오히려 지아 선수의 후위 공격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박은진도 공격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경기가 나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두 명이 알고 뛰긴 했는데 이 빈 공간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관장의 세트 포인트.
판다에 들어올렸습니다. 유소연의 2단 연결. 소휘. 아쉽니다. 너무 틀었어요. 결국 1세트 25대 13으로 정관장이 가져갑니다. 압도적인 공격 성공률을 보여준 정관장이고요. 뭐 공격뿐만 아니라 블로킹에서도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1세트 정관장의 최근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게 했습니다. 잠시 후 2세트로 두기 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전 중부체육관입니다. 7년 만에 봄을 되찾은 정관장의 기세는 엄청납니다. 1세트 25대 13으로 세트를 챙겼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1세트였네요. 일단 뭐 스코어 자체도 거의 뭐 더블 스코어에 가까웠고 지금 성공률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굉장히 뭐 일방적인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줬던 두 팀인데 정관장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지속될지도 굉장히 뭐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너무 압도적인 경기력에 기절하셨어요. 네. 네, 기절한 걸로 하죠. 잠시 정신을 잃으셨고요. 네. 기절시킨 주범입니다. 네. 예, 정신 차리셨어요. 네. 네. 잠깐 네. 뭐 저희 세트 휴식 때 잠시 휴식 이후에 또 다시 응원을 하실 예정이고요. 네. 충전해야 또 응원하니까요. 자, 이제 2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선수가 2세트 선발 센터로 나서고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2세트 출발. 안쪽에 떨어집니다. 자, 시작이 좋네요. GS 칼텍스는 어떤 방식으로든 좀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에서 보면 현대건설을 상대로 도로공사가 이겼을 때 이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GS 칼텍스도 오늘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소연 비틀어 때립니다. 속구쳐 올랐고 언더토스로 강소희 연타 바로 막힙니다. 자, 오늘 블로킹만 3득점을 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고요. 예. 그러니까 블로킹도 사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정우영 선수가 굉장히 좀 상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블로킹을 네. 지금 3개를 잡고 있어요. 좀 잘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점수 1대1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다시 정관장의 찬스 볼입니다. 노란이 받고 정우영 성공입니다. 아, 염혜선 선수가 그래도 길을 살려주네요. 고이진 감독이 순간 좀 얼어붙었던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낮긴 했거든요. 오늘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네. 네. 점수 2대1. 김지원 수지 피규. 대리 점프 수비가 됩니다. 백토스로 1번 블로킹. 이소영 선수가 발목을 붙잡고 쓰러집니다. 저게 조심해야 돼요. 일단은 큰 부상이 좀 아니어야 될 텐데요. 이게 발목이 아니라 아킬레스건을 잡은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좀 빨리 응급처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착지하는 과정에서 네. 충돌이... 이게 누구 밟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이 그냥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정관장이 이수영 선수의 역할이 너무 컸단 말이에요. 예. 일단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네.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수영 선수인데요. 예. 일단은 이소영 선수가 지금 뛰긴 좀 어렵고. 네, 그렇죠. 일단 바로 지금은, 좀 무릎을 또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이게 그러니까 발목이 이제 꺾이면서 이제 같이 연결돼 있는 뭐 근육도 있을 거고요. 많이 예. 경직됐을 거고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큰 부상이 아니어야죠. 예. 당분간은 조금 이 부상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이소영 선수에 대한 소식이 들어온 대로 여러분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박태민 선수가 들어왔고요. 점수는 2대2입니다.
2대2 상황에서 김지원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자,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메가의 오픈 수비로 맞습니다. 스펙터스 실버 자로 맞췄고요. 장소휘 옆에선에 붙였고 정우영의 2단 연결 메가의 연차 성공입니다. 네. 정관장 선수도 사실 놀란 상황이고 맞아요. 걱정이 좀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일단 선수들이 이제 빨리 잊어버리고 이 코트 안에서의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다이렉트 킥! 네. 점수 4대2. 일단 박혜민 선수의 역할도 클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 또 이제 좋은 서브 정우영 선수의 깔끔한 다이렉트가 있었죠. 해가 받고 실버 블록아웃 득점. 네. 자, 너무 빠르게 때려서 이게 인지 아웃인지조차 좀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자, 실버 선수가 또 이런 강한 공격이 나오면서 이제는 조금 더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서브 야메선 처음 아니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양팀 선수들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추가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위험성이 맞아요.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일단 2세트부터는 또 정우영 선수의 공격 득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소희가 봤습니다. 반대편 주세요. 밀어냈고 직접 살려냈습니다. 판단 넘어갑니다. 박혜민 붙여넣고 시간차 지하 선수도 시간차 성공률이 66%로 실바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 선수가 한 5, 6라운드 들어와서 더 이 시간차 플레이를 더 많이 하고요. 뭐 물어보니까 염혜선 선수가 또 이 사인을 좀 많이 낸다고 합니다. 예. 실바가 5번으로 봤습니다. 유소연의 킥오픈! 네. 6득점째 기록하고 있는 유소연입니다. 지금 GS칼텍스에서 뭐 가장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유세현 선수고요. 자, 앞에 메가 선수가 있는데 요리조리 잘 빼서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아가 움직입니다. 들어왔군요. 자, 오늘 지아 선수와 메가 선수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하 선수가 최근 두 경기 평균 31득점에 56%의 공격 성공률, 수비 리시브 점유율이 42%인데 공격 점유율도 30%가 넘거든요. 그렇죠. 안쪽에 떨어집니다. 정관장의 분위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8대4 넉점을 앞서가면서 2세트의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맞고 있습니다. 대전입니다. 왼쪽 이 발목 아킬레스 쪽에 지금 부상을 당한 이소영 선수인데 아직도 좀 심한 고통을 좀 느끼고 있고요. 박은진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동 공격 걷어올리는 강소휘 달려드는 실버 록아웃 득점. 실버 선수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좀 수비가 되면서 공격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GS칼텍스인데 예. 이게 2세트 들어와서는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점수는 8대5. 오늘 서브 득점이 있는 실버입니다. 실버 선수가 진짜 잘해줬었거든요. 오늘은 뭔가 모르게 좀 타이밍이 안 맞고 사실 이제 직전 경기 때도 워낙에 많은 공을 때리고 지금 약간 어깨 쪽이 좋진 않습니다. 지하의 서브 강소희 잘 받았습니다. 퀵오픈 블록킹 파운드 염혜선 그냥 빼버택. 자, 수비로 받는 한다입니다. 그리고 실버의 빼버택 터치아웃이죠. 블록아웃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수비가 좋았어요. 네. 한다혜 선수가 위치 선정이 좋았고요. 예. 근데 또 김지원 선수랑 이번 시즌 내내 굉장히 호흡을 많이 맞췄던 실바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김지원 선수의 호흡이 더 좋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격은 석점차. 박혜민의 리시브. 비덕공. 또 떨어집니다. 박혜민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옆에 같이 따라다니는 중앙의 미들 블러커들이 공격 점유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도 뭐 박은진 선수가 그런지 정우현 선수는 또 공격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죠. 서브의 박은진. 김지원 백허. 실버. 네. 블록아웃 득점. 자, 이제 조금씩 김지원 선수와의 호흡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세터들도 이 토스 스타일이 다른 만큼 공격수와의 궁합이 있거든요. 예. 지금 아직까지는 뭐 김지원 선수와의 궁합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양현선 백터 스매가. 잘 뺐네요. 빨라요. 네. 염혜선 선수도 팀의 기세를 타고 동료들의 컨디션, 공격력이 다 좋다 보니까 토스 때 더 자신감이 있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주더라도 다 결정을 내주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점수는 11대 7. 백커스. 네. 메가 높게 시간을 벌어주고 직접 때립니다. 지금 메가와 지하의 공격 성공률이 75%를 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두 선수의 범실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실속 있는 그런 배구를 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 예. 정관장이 무너질 때 보면 이 두 선수에서 나오는 범실이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예. 오늘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점수 12대 7이 됐고요. 문지훈 선수를 투입하고 한수진을 뺍니다. 강소일이십. 지금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차상현 감독이 원했던 것은 들어가서 이 하나로 분위기를 좀 바꾸자는 거였는데. 그렇죠.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우리 것만 해도 충분히 대등하게 갈 수 있어 지금 변화.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하고 마찬가지야.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 본인들이 수비 뒤에 가면은 서현아 리바운드 되거나 하면은 네가 적극적으로 붙어줬거든. 붙어주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전에 있는 사람들은 전에 브로킹 적극적으로 붙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뭐 분위기가 올라가는데 하나하나씩 따박따박 지금 다 끊어지고 있잖아. 집중들 하고 하지 하라고 적극적으로. 차상현 감독의 이야기처럼 지금 2세트에는 크지 않은 간격 속에 수비도 좀 잘 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지원 선수도 이제 사인을 낼 때 상대 낮은 블로커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면서 최대한 좀 약한 쪽을 공략을 할 필요가 있죠. 여섯 점의 간격이고요. 다시 여섯 점의 서브로 치는. 까지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는 있는데 그 이제 정관장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자체 범실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세트당 범실이 5개인 정관장이 2세트까지 범실 4개만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어렵게 리시브. 연결이 너무 길었어요. 지금 범실 2개 또 붙어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연속 범실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사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선수들이 먼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번더로 들었습니다. 메가. 자, 수비가 됐고 반격 실버. 맞지 않았어요. 네. 자, 실바 선수가 오늘 성공률이 아직까지도 많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예. 오히려 직선 쪽에는 박혜민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토스 선택을 조금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원 가운데로 강소민을 부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좀 엮어가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고요. 지금 유서연 선수 6득점에 40% 초반대
강소희 지금 3득점에 48대 공격 성공률. 지금 왼쪽 괜찮거든요. 그렇죠. 뭐 최근 경기력에 비해서는 지금 왼쪽에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범실이 나옵니다. 15대 10. 김세인 선수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유서연 대신 달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버텨냈고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는데요. 자, 2세트 중반을 넘어서서 양팀의 범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16대 10이고요. 2세트의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회전입니다. 2세트 초 중반을 넘어서면서 양팀이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범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정반장 김세인의 서브로 경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서브 범실. 자, 이 분위기를 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정반장인데 조금씩 좀 끊기고 있습니다. 예. 16대 11입니다. 세트 맞고 넘어왔어요. 지하 때립니다. 터치아웃 득점. 지하 선수가 좀 리시브를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는데도 좀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공격이랑 뭐 수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좀 이 팀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타해 리시브. 양석도 들어맞혔고요. 실바 뒤쪽에서 박혜민이 수비로 맞습니다. 파이크 막힙니다. 블로킹 실바. 이 실바 선수가 전반장 전에 블로킹 12개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잘 잡아냈죠. 17대 12. 자, 그리고 이제 실바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보십니다. 뭔가 모르게 좀 잘 안 풀리는 실바 선수예요. 예. 18대 12에서 이제 지압니다. 11득점 71%의 공격 성공률. 그동안은 계속해서 중앙 견제를 하고 있었던 정관장인데 이번에는 좀 미리 움직였고요. 예. 이렇게 좀 중앙 쪽에서 계속해서 속공이나 이런 시도가 있으면 의식을 하고 가잖아요. 그 다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박은빈 선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측면으로 뛰고 있었거든요. 네. 서브 달인. 리얼 스파이크. 달인의 디그. 강타! 수비 좋아요. 자, 노람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박혜민이에요. 스파이크! 유효 블로킹을 만듭니다. 반대편 강소희! 메가의 디그! 다시 한번 기회는 GS칼텍스입니다. 한다해 김지원 어디로? 강소희 연차! 메가! 트야! 성공입니다. 이야, 분위기가 다르네요. 일단은 그리고 GS가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자꾸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찬스 볼 상황에서는 굳이 강소희 선수가 안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예. 오세훈 선수의 두 팔 사이로 빼 때렸습니다. 19대 13. 잘 들어. 충분히 우리 거 한두 개씩만 수비해서 반격하면은 지금도 충분히 좁힐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점수 낼 때를 지금 정확하게 못 돌려서 그런 건데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공격적으로 갈 때는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가지라고 조금 삐끗하는 거 마지막으로 속공 그 정도 가면 한번 점수도 내려버리면서 소위 붙는다고 올라가면서 다 좀 잡고 가만 믿고 패 괜찮습니까? 봄배구에 대한 희망은 남아있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차상현 감독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전달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좀 끝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럼요. 자, 이선우였습니다.
김지원 백허 오른쪽 호의 강타 블록아웃 득점.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방향이 맞는 거죠. 지금 뭐 박혜민 선수가 뭐 그래도 높이가 있긴 하지만 뭐 미들 블로커들보다는 높이가 좋진 않잖아요. 예. 최대한 낮은 쪽을 공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대 14. 위급한. 자, 수비로 받고 실바가 달려들어요. 강타. 아하, 아웃입니다. 지금 좋지 않은 공도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실바 선수인데 차타현 감독이 일단 비디오 판독 실바 선수가 좀 원했기 때문에 일단 받아줍니다.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예.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차상현 감독은 어찌 본다면 실바 선수의 좀 길을 살려주기 맞아요. 위해서도 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그 기분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정관장은 최효서 리베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백어택의 실바입니다. 10득점째 기록합니다. 실바 선수한테 올라간 공도 굉장히 정확했고 1대1 상황에서는 뭐 실바 선수가 충분히 뚫어낼 수 있습니다. 실바 선수의 300번째 호위 득점이었습니다. 한 시즌에 호위 득점 300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합니다. 리시브가 좀 흔들립니다. 메가의 오픈 블록아웃 득점. 지금 메가 선수 성공률이 내려오지 않아요. 지금 메가와 지아가 마치 공격 경쟁을 하듯이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대 15. 언더로 실바 블록아웃 득점. 실바 선수의 30% 중반까지 공격 성공률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실바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좀 블로킹에 차단된 것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계속 바운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어깨 힘도 더 들어갔고요. 예. 노란 받고 열렸어요. 지아 선수랑 다린 선수가 같이 그냥 단독으로 뜨면 사실 잡기 어렵죠. 뭐 신장에서도 14cm가 차이가 나고요. 네. 정원장의 장점이죠. 정호영 강소휘의 리시브 백퍼스로 김지훈에게 뒤쪽에서 박혜민의 수비 지하. 자 강소휘 손에 걸렸습니다. 푸시 문준의 커버 다시 한번 다리 성공입니다. 다린 선수도 굉장히 뒤늦게 팀에 합류했는데 신장은 작지만 뭐 공격력이 있는 선수고요. 예. 또 지금은 손을 뺐네요. 네. 쳐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21대 17. 옆에서 왼쪽으로 지하에게 어택커버 박혜민 다시 한번 치. 김지원의 디그 실바 대단히 강타. 자 노란이 봤습니다. 백터스 메가 아웃인가요? 주심이 비디오 네. 판독을 요청합니다. 주심이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나갔네요. 판독 결과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고희진 감독이 추가 판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블로커 터치아웃 여부에 대한 추가 판독을 요청합니다.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추가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실바 오세연. 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맞지 않았습니다.
22대 18이 됐습니다. 자, 간격 조금씩 조금씩 좁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4점 차이로 좁혔습니다. 리시브 짧아요. 메선 들어올렸습니다. 지하. 아, 들어가네요. 네, 이게 들어오네요. 지금 지하가 중앙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중심이 다 왼쪽으로 쏠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데나 올려놔도 지금 공 밑에 잘 찾아가고 있는 지하 선수고요. 예. 아직까지 범실도 없습니다. 강소휘 잘 받았어요. 속공으로 수비로 받는 박혜민. 지하 블록아웃 득점. 아, 너무 잘하네요. 24대 18, 2세트의 세트포인트입니다. 지하 선수가 이렇게 리시브도 하면서 공격을 이만큼이나 해주면은 과거에 이제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만큼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바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죠. 강한 서브 들어왔어요. 들어갑니다. 네.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정관장 고희진 감독입니다. 어차피 세게 때릴 거니까 앞에서만 짧게 할 때 앞에서만 좀 내주고 일어나 얼른 일어나 위로 올린다 생각합니다. 하나 바로 왔다 하나 잡아 있어 잡아 있어 위로 올려. 상대가 세게 때릴 때는 봐봐 저 멀리서 수비한다 생각하면 다 피울 수 있어. 네. 실바 선수가 1세트 때도 거의 뭐 비슷한 위치에 공을 떨어뜨리면서 서브 득점을 했잖아요. 예. 지금 2세트 또 거의 뭐 엔드라인에 걸쳤는데 이런 서브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되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건 범실을 안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실바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짧게 들어갑니다. 연속 서브 득점. 자, 토스 자체가 상당히 앞에 있었는데 이거를 좀 힘 조절을 잘 해주면서 빈 공간을 노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24대 21. 아웃입니다. 결국 서브 범실로 25대 21. 2세트도 정관장이 가져갑니다. 일단 박혜민 선수가 이제 중간에 투입되긴 했는데 그래도 정관장의 공격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3세트로 준비 방송 이어집니다. 대전 축구 체육관입니다. 준 플레이오프의 가능성을 지우고자 하는 정관장이 1세트와 2세트를 모두 챙겼습니다. 2세트 양팀 모두 범실이 좀 많이 나오긴 했고요. 그 가운데 정관장이 2세트에도 50%의 공격성 확률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GS 칼텍스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2세트 때 실바 선수가 10득점에 54%의 성공률을 보여줬거든요. 예. 실바 선수가 살아났다는 증거인데 이제 이러면서 같이 왼쪽 날개가 더불어서 같이 동반 상승해줘야겠죠. 자, 오늘 유소연 선수가 활약을 해줬고 실바 선수도 득점이 좀 가세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하와 메가가 엄청난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하 선수가 15득점에 67%, 메가 선수도 12득점에 65%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바 선수가 그래도 1세트보다 성공률을 많이 올렸고요. 자, 정관장은 2세트에 사실 이소영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조금은 어수선했습니다만 박희민 선수가 들어와서 또 그 분위기를 잘 바꿨고요. 박희민 선수한테 뭐 많은 득점을 바라기보다는 리시브라든지 뭐 블로킹이라든지 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잘 버텨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 자, 3세트 GS 칼텍스는 김지원이 선발 세터로 또 달인 선수가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서고 있고요. 문지훈 선수도 미들 블로커로 나섭니다. 정관장은 박희민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여배선 서브 3세트 출발합니다.
선수가 범실을 하네요. 지금 정우영 선수의 토스 범실이었거든요. 김지원. 지금 강소비. 자, 노란이 받았습니다. 박태민. 다시 커버가 됐고. 반대편에 메가. 다시 살려서 박태민 푸시로 연타 성공입니다. 자, 지금 3개 연속 다 정우영 선수의 토스였거든요. 네.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뭐 계속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일단 정확했어요. 예. 그리고 박태민 선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득점에 가담을 해준다면 뭐 이세현 선수의 빈자리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문지음 바로 막혔어요. 강소희 쪽으로 메가. 지금 GS 칼텍스가 실바 선수가 그동안 그래도 너무 잘해줬는데 오늘은 조금 의욕을 잃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3대0이 됐습니다. 리시가 흔들려요. 타이거 스파이크 블록아웃 득점. 정관장의 높이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지금 강소희 선수도 평범하게 때리기보다는 공의 회전을 많이 줬습니다. 예. 점수는 3대1. 어렵게 살렸고 박혜민이 때립니다. 잘 때려줬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수현 선수가 오기 전에는 박혜민 선수가 그 자리를 잘 지켜줬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박혜민 선수 어떤 공격하는 모습을 많이 못 봤는데 또 오랜만에 보고 있습니다. 한다이가 밀어 올렸고 실바가 때립니다. 강한 공격이 들어왔고 지금 블로커들 사이에 빈 공간을 잘 봐줬습니다. 예. 강소희의 서브 노란 오가나요? 급하게 넘겼습니다. 김지원 가운데 문지영 블로킹 정우영. 오늘 블로킹만 4개째예요. 네. 문지영 선수가 가운데서 시간차 공격을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앞에 상대의 높이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대2. 자, 메탈에 뛰어갑니다. 살렸어요. 다시 실바. 감터 성공입니다. 자, 그래도 정관장의 이런 끈질긴 모습이 뭐 팬들을 좀 뭔가 이렇게 일으키는 것 같고요. 예. 실바 선수가 끝까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점수 5대3 2점 차입니다. 리시브도 너무 좋았어요. 염혜선 선수가 그냥 주기보다는 상대 미들 블로커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네. 지금 뭐 염혜선 선수의 득점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13득점의 맥이 백토스 한타. 공을 잃어버렸네요. 예. 실바는 어느새 공격 성공률 40%를 네.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선수예요. 맞아요. 네. 뭐 거의 재계약 영순이잖아요. 재계약 여부가 이제 선수에게 달렸다고 봐야겠죠. 네. 지하가 잘 받았습니다. 오른쪽 호위 뚫어내는 메가. 이 줄 곳이 많다는 게 이게 경기를 풀기에 너무 큰 장점이에요. 예.
점수는 7-4. 네트 밖으로 떨어집니다. 행운까지 따르면서 8-4. 정관장이 넉점을 앞서면서 3세트의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맞고 있습니다. 대전입니다. 정관장의 기세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8-4. 넉점을 앞서고 있고요. 지하 선수의 이 서브 득점도 굉장히 행운이 많이 따랐잖아요. 네. 김종환 주장 모세요. 성공입니다. 일단 뭐 속공을 득점을 내더라도 좀 각도를 많이 낸다면 뚫어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GS 칼텍스가 먼저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잖아요. 좀 끝까지 붙어봐야 합니다. 올려놓고 중앙 수비 됐어요. 다이렉트 한 다에 살렸습니다. 김지환 강소희 쪽으로 지하의 디그 네트 싸움 넘겼습니다. 자 이번엔 어디로 빼박탈 터치 싸움에서는 상이 이길 수밖에 없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디그 이후에 기습적으로 항상 지하 선수가 후위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게 상대에 항상 허를 찌르고 있습니다. 리시브 좀 짧습니다. 지발 백어택 록아웃 득점. 득점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실바 선수고요. 예. 실바 선수의 1세트 공격 성공률은 15%. 그러나 그 이후에 40% 초반까지 공격 성공률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세트의 이제 성공률을 높이면서 다시 이제 평균 수치를 올려놓은 실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한수지가 들어와 있고요. 위가판 직접 커버. 노란을 흘렸습니다. 반대편에 이거의 백어택 실바의 디그 강소비 성공입니다. 자 이제 2점 차로 좁힌 GS 칼텍스고요. 예. 그러니까 간격 자체가 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분위기조차도 예, 스스로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서브에 오세요.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이제 한 점 차. 오늘 오세현은 서브 2득점을 기록합니다.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지금도 보면 다 잡을 수 있는 볼이잖아. 네. 지하도 상대가 힘을 뺄 때는 들어와야 돼. 그거는 볼골에 연타니까 볼골이 짧으니까. 누가 보세요? 어찌 본다면 정관장 선수들의 머릿속에는 오늘 준 플레이오프를 없애야지 이런 마음이 좀 더 커졌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초반부터 굉장히 뭐 서두르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예. 이걸 자신감으로 잘 승화를 시키는 상황이죠. 자 오늘 오세현 서브 감각이 좋습니다. 지하 잘 받았습니다. 백어택 수비됐고 일단 넘깁니다. 메가가 받고 정훈련 높아요. 네. 네 염혜선 선수가 워낙에 또 이제 빠른 토스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드를 많이 살리고 있습니다. 예. 점수는 10-8이 됐습니다. 오늘 정호영 블록킹 4개 포함해서 8점. 그래도 강소희 선수가 또 3세트에는 좀 살아난 모습이죠. 예. 다시 10대고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케미노 리시드. 백어택! 오늘 이 지하의 중앙 호의 공격은 거의 100%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나 상대 미들 블로커의 높이가 좀 높지 않을 때는 오히려 지하 선수의 호의 공격이 많습니다. 예. 반대로 뭐 현대건설이나 이렇게 중앙이 높은 팀을 만날 때는 메가 선수의 호의 공격이 더 많아지죠. 수비네요. 연타 공격이 통합니다. 지하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박혜민 선수의 수비도 정말 맞아요. 좋았어요. 네. 거의 역동적이 걸렸는데 몸을 지금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지하 선수가 범실이 많을 때 좀 안타깝지만 오늘 범실 없습니다. 시바이 오픈 다시 박혜민 막힙니다. 이미 실바 선수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간격을 좁힙니다. 12-10. 자, 실바 선수가 블록킹 하나만 더하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서브 3개 그리고 후위 공격 벌써 5개를 기록을 하고요. 예. 블록킹 2득점이 있습니다. 짧은 서브. 한 발 받고. 패시로. 터치아웃이죠. 네, 블록아웃 네.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점점 따라 붙고 있습니다. 예. 12-11 한 점차 서브의 강소휘. 실드 코스를 받고 자 수비가 됐습니다. 동점찬 실버 깜내로 블록핸 다시 정우영. 야 그동안 못 잡은 거 오늘 다 잡고 있습니다. 블로킹 다섯 개째. 너무 높네요. 손 모양도 굉장히 예뻤고요. 예. 김지원 오른쪽으로 포인트 블로킹. 또 하나의 블로킹. 지금 상황에서는 실바 선수한테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뭐 박은진 선수도 미리 움직인 상황이었고요. 아, 잘 잡았습니다. 타임아웃 GS 칼텍스. 전화. 네가 어쨌든 안에서 2단 토스 하는 것도 플레이 하는 것도 네가 거기서 조금 더 잘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일단은 네가 찾아야 돼. 아까 랩도 올라가는 것도 그 정도 미스 그거에 거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그거는 완전히 그 세워서 뭔가 싸움 더 붙여줄 수 있어야 돼. 자. 하나 살다 돌아가면은 그게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뭐 집중해 집중해. 어? 자 실바 선수의 공격을 정호영이 하나 박은진이 하나 막았습니다. 그동안 정관장이 실바 선수의 공격을 제일 차단을 못하는 팀이었는데 오늘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14-11 석점 차가 됐습니다. 김지원 사이에 놓고 중앙 공격 되네요. 자 네. 넘어갑니다. 한수지 2단 연결 붙어옵니다. 막혔고요. 다시 실바 헐크 박혜민의 태그. 수비 좋아요. 올라갑니다. 달인의 태그 달인 다시 박혜민 그리고 치아 한다 헤드그 점퍼 성공입니다. 달인 수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양 팀의 수비가 정말 멋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여자 배구 트렌드가 또 이 긴 랠리잖아요. 예. 와, 네. 자, 이러기 때문에 뭐 많은 관중분들이 안 오실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격 재빨리 처리하는 박은진입니다. 자, 염혜선 선수가 일부러 오세현 선수가 있을 때는 앞속공이 아닌 백 A속공을 가져가요. 예. 지금 완전히 비어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염혜선 선수가 토스할 때 이 오세현 선수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거죠. 강한 서브가 네트에 걸립니다. 15-13. GS 칼텍스는 조금 더 분위기를 끌어올리면 이번 세트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서브 3득점의 지젤 실바.
박혜민 정확히 봤습니다. 일곱판 속구 초올랐습니다. 자 언더로 들었고 자이어판 블로킹 오세훈. 야 오늘 오세훈 선수 직전 경기에도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예. 직전 경기에도 8득점에 서브 득점 4개가 있었는데 자 오늘도 서브 2득점이고요. 중요한 순간 또 블로킹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 점 차입니다. 짧게 넘어와요. 찬스 볼이에요. 김지원의 선택. 타임. 노란이 받았습니다. 100% 때립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치아. 연결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다인 선수는 각도를 찾아간 거고 그러면서 원래 위치가 좀 비었습니다. 3세트의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대전입니다. 16대 14 간격 2점 차고요. 아, 오늘 지하 선수가 상당히 어려운 공격도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20득점에 60%의 성공률인데 범실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강한 서브 내려와서 올립니다. 실바의 백어택 아웃입니다. 너무 앞이었어요. 지금 후위 공격이기 때문에 때릴 수 있는 범위 안에 공이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예. 지혜가 넣습니다. 네트 맞고 3연타 넘어지면서 메가가 맞습니다. 스파이크! 네 안테나 안테나를 때립니다. 너무 길었죠? 네. 박희민 선수가 몸이 완전히 기울었고요. 17대15 GS 칼텍스 충분히 추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노란 연했어. 백업 백업해. 블로킹 득점이 블로커 아웃입니다. 강소희 선수는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예. 살짝 벗어났어요. 네. 정관장 이선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뒤쪽에서 붙이는 지하 백어택 터치아웃입니다. 오늘은 확실히 이 중앙의 후위 공격이 많죠. 염혜선 선수 이제 베테랑이잖아요. 상대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임아웃 GS 칼텍스. 플레이 잘하는 거는 뭐 리바운드 잘 되고 수비 잘 되는 거 뭐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너네가 집중을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어야 돼. 상대가 버티면 우리도 버텨서 뭔가 수비든 브로킹이든 공격이든 붙어서야 되는데 뭔가 우리 그 타이밍이 안 되니까 상대는 자기들 할 거 다 하잖아. 제 동작들 가져가고 끝까지 붙더라고. 오늘 정관장의 그 공격 성공률도 51%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지하와 메가 선수가 워낙 잘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공격보다 인상적인 것은 역시나 수비예요. 맞습니다. 워낙에 수비 집중력이 좋은 정관장이고요. 이게 이제 후반에 이런 집중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원 강소희 쪽으로 아웃입니다. 범실로 5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일단 강소희 선수가 이 본인 스스로 이제 뭐 슬럼프라면 슬럼프일 수도 있는데 스스로 좀 극복을 해야 되죠. 예. 다시 서브로 이소로 돌려놓고 추가입니다. 나왔어요. 아웃이에요. 야, 메가 선수의 범실이고요. 네. 지하 선수한테 많이 미안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지하 선수 공격도 최상이고요. 이렇게 무실점 경기는 단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범실 없는 경기. 네. 네. 자, 20대 16이 됐고요. 한수진 선수가 들어옵니다. 지하 1위 시작.
성공입니다. 바로 만회를 하는 메가 선수고요. 지아랑 메가가 계속해서 이런 그 분위기로 경기를 주도하게 되면은 어느 팀을 만나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소피 블록아웃입니다. 오히려 이제 높은 블로커가 올 때 더 쳐내는 이 성공률이 좋은 강성희 선수고요. 예. 자, 21대 17. GS 칼텍스는 이제 무조건 연속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실바 선수가 전위에 복귀를 했죠. 그러면 맥터 메가 21대 17.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니까 사실 실바 선수도 그냥 메가 선수한테 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럴 때마다 뭐 실바 선수든 지아 선수든 다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원 반대편 실바 성공입니다. 아, 이건 못 잡아요. 네. 각이 상당히 깊었고 지금 메가 선수도 약간 놀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아 선수가 수비를 할 때 손을 갖다 대기가 약간 무서울 만큼 강한 공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서브. 정우영이 받고 지아가 때립니다. 22득점. 네, 사실 이 정관장의 경기력이 계속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다음에도 잘하고요. 예. 지금 계속해서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인이 들어왔습니다. 속도 졸랐습니다. 강소휘의 2단 연결. 다리 직접 커버. 반대편의 실바에. 헤이크! 넷터치가 성공됩니다. 네. 지아 선수의 지아입니다. 첫 범실이에요. 예. 지금 박은진 선수 같은 것 같은데요. 박은진 선수 같은데요. 예. 지아 선수가 손을 들었단 말이죠. 예. 서브의 한수지. 박혜민의 리시브. 열 강타. 수비됐고 일단 잡았어요. 다시 한번 지아 수비로 봤습니다. 반격 찬스 실바에게 강타 블로킹 메가. 야, 직선을 정확하게 맞고 있었고요. 이제 정관장의 오늘 경기 매치 포인트입니다. 쪽에 떨어집니다. 봄바람을 탄 정관장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정관장 7연승. 준 플레이오프의 가능성을 지우고 이제 플레이오프로 직행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 GS 칼텍스는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 정관장이 계속 좀 언급이 많이 되는 팀이긴 했는데 이게 7년 만에 또 이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GS 칼텍스는 아쉽게도 2년 연속 본배구 진출에 실패를 하고 말았고요. 정관장은 이제 준 플레이오프의 가능성을 지우고 플레이오프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승우 선수의 부상이 굉장히 좀 아쉬운 정관장이지만 남은 경기 동안 부상 선수들이 좀 빠르게 회복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관장의 역대 최다 연승은 8연승. 2008, 2009 시즌에 기록했던 8연승인데 오늘로서 이제 7연승을 기록하게 됐고요. 자, GS 칼텍스로서는 마지막 1%의 이 확률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했습니다만 정관장이 결국 패하면서 아쉽게도 이제 본패구 진출은 좀 무산이 됐습니다. 일단 그 기세가 좋은 팀을 만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예.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대전 홈 구장이기 때문에 GS 칼텍스 선수들이 이걸 뒤집는 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 세트 스코어 3대 0 정관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 뭐 공격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원동력은 수비였습니다. 맞습니다. 수비 집중력이 워낙에 좋았던 정관장이고 뭐 지아와 메가 선수가 1세트 시작부터 계속해서 높은 성공률을 유지해줬고요. 여기에 뭐 더불어서 국내 선수들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의 팡팡 플레이어 정우영 선수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실바 선수의 블로킹을 잡아냈었던 정우영 선수고요. 오늘 9득점, 블로킹 5개, 공격 성공률 40%, 그리고 이제 고희진 감독을 두 번 놀랬겠죠. 네. 약간 정관장의 팬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주범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 팡팡 플레이어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정우영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관장이 준 플레이오프 가능성을 지우고 플레이오프를 직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경기가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들어왔는데 다행히 첫 세트부터 좋은 플레이를 이어가서 3점 따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동안 정우영 선수가 실바 선수의 공격 한 번도 차단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 레슨까지 해드렸잖아요. 네. 이게 혹시 먹혔을까요? 그것도 있고 실바 선수는 각으로 때리는 선수인데 제가 계속 손으로 비켜주는 브로킹을 많이 하다 보니까 5라운드 동안 한 개도 못 잡았는데 마지막 여섯 번째 기회를 제가 간신히 잡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높이보다는 각을 많이 차단했더니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기록으로 봤을 때 상대 기록으로 봤을 때 GS 칼텍스를 상대로 기록이 가장 좋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좀 준비를 아주 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좀 어땠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준비도 많이 했고 실바 선수를 오늘 막는 게 나의 가장 큰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그것만 하나 하면은 오늘 숙제 끝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시작하자마자 해서 기쁩니다. 근데 오늘 블로킹 하나 잘 잡고 또 고이지 감독 마음을 좀 여러 차례 네. 좀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블로킹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걸 팀원들한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제가 공격도 해줬어야 되는데 득점도 많이 못 내고 미안합니다 팀원들. 그래도 고이진 감독이 굉장히 좀 웃으면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시던가요? 무슨 얘기 하십냐고요? 네. 똑같이요? 서브 범실하고 들어왔을 때 지금 똑같이 물어본 서브 범실? 저 서브 범실 아는데. 아니요, 그 이상한 범실 있잖아요. 아, 네네, 이란 연결 범실. 네, 집중해야지. 다음 거 생각해야지. 왜 한 개만 생각하냐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일단 그 정우영 선수 개인적으로는 본 빼구가 처음이잖아요. 어떤 좀 색다른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지금 심정은 어떤가요? 아직도 뭔가 믿기지 않는 것 같고 그 전 시즌에 느꼈던 감정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하루하루 뭔가 상쾌하게 일어나고 좀 기쁘고 플레이오프는 어떤 경기를 하게 될지 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3위 경쟁을 하고 있다고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3위에 올라서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실은 3위가 한동안은 멀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순간에 선수들끼리 조금 더 동기부여를 갖기 위해서 좀 어떤 대화를 좀 많이 했습니까? 작년하고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자고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 3위를 뭐랄까 지킨다기보다는 좀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한 게임 한 게임 좀 우리 오늘 도전하는 거야 오늘도 도전하는 거야 이 말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경기를 하면서 이승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나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우영 선수의 그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우영 선수가 앞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내가 뭔가를 좀 더 보완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같은 브로킹은 유지하면서 이제 세부적인 2단 연결이나 수비 같은 거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공격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100% 채워주지 못해서 좀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대전 팬들 사이에서는 야 요즘에 스포츠 볼만 난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뭐 바로 옆에 이제 류현진 선수도 왔고 또 정관장이 또 7년 만에 본배구 진출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거든요. 대전의 팬들에게 조금 더 봄이 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확신을 좀 주신다면요.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가고 챔피언 결정전까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대전 팬분들도 벚꽃 구경도 하고 선수들 구경도 하고 챔프전 구경도 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들에게도 한번 파이팅 하자.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마디 해본다면요. 늘 부족한 저 도와주는 언니들 항상 너무 감사하고 옆에서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도와주는 친구들, 언니들 너무 다 고맙고 항상 도와주는 후배 선수들도 너무 고맙고 코칭 스태프들도 감사하고
저희 모두 챔피언 결정전까지 화이팅합시다. 네, 고생 많으셨고 이제 동료들하고 승리의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원영 선수 만나봤습니다. 한성희 선수는 왜 울까요? 좀 많은 감정이 좀 뒤섞이겠죠. 네. 자, 정관장이 7시즌 만에 본배구 진출, 그리고 나아가서 플레이오프 직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내일은 광주로 이동을 합니다. 페퍼저축은행과 흥국생명의 맞대결입니다. 네, 강주정 캐스터와 박민희 캐스터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